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매번 곤충 관련 컨텐츠를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약해진 육체와 정신력, 그리고 계절상의 문제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곤충 관련 컨텐츠는 한번 산에 가면 허탕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모기한테 뜯기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곤충은 바로 이파리라는 종류입니다. 풀잎, 그게 아니라 이같이 생긴 파리라 해서 이파리라는 종류예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곤충은 한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정부에서 사슴벌레를 채집하던 도중에 로드킬된 제비 같은 그런 조류의 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애매한데 송장벌레는 아니었던 걸로 보아 아마 맞을 거예요. 이파리는 국내에 아마 7종 정도가 서식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마저도 확실치가 않아요. 대부분 서식을 한 건지 어디서 딸려온 건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이죠. 종류로는 헤오라비 새이파리, 비둘기 새이파리, 해동 새이파리, 대륙 새이파리, 새이파리, 마리파리, 개이파리, 이름이 죄다 욕같아요. 아무튼 7종이 서식을 한다고 확인되었으나 사실상 육안으로도 관찰하기 힘들고, 또 여름에도 이 친구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후로는 이 종류의 생태적 특성 때문인데요, 종의 특성 자체가 빛에 아주 민감해서 숙주의 털 안에 자리를 잡고 흡혈을 하는 만큼 확인하기 힘든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로 확인될 때가 새를 포획할 때인데, 한국에서의 이제 대다수 조류는 포획이 불법이라 로드킬 또는 여러 원인을 통해 사망한 새의 사체를 보면 붙어있는 이파리의 종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컷은 날개가 대다수의 종이 퇴화가 되어 있어서 거의 진드기랑은 구분이 안 되고, 수컷은 비잉이 가능한 날개가 붙어있는 종도 있는데요, 애초에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종종 등화 채집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걸 보면은 짝을 구하거나 숙주가 죽었을 때 이제 비행을 통해 이동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류들이 국내에서 다 서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중 일부만 발견되는 걸 보면은 철새들 틈에 붙어서 어쩌다 이동하면서 발견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거미파리도 종종 보이는데, 주로 여름철 박쥐의 몸에 붙어서 발견되는데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여름철 제주도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납니다. 혹시나 발견하시는 분은 저한테 꼭 말씀 좀 주세요. 제가 한 번은 꼭 보고 싶거든요. 5초 정도는 감동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기생한다는 기록은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흡혈이 가능한 종류의 곤충들 중에서도 이 육안으로 크기가 확인될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에게 기생하기 어려워요. 신기하죠? 오히려 클수록 힘들다니까. 왜냐면은 사람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또 몸의 털의 면적이 작은 만큼 사람은 사실상 기생곤충의 숙주로 삼기에는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생물이에요. 다만 그래도 무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야생조류의 피를 흡혈한 이상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만지는 건 삼가해야 하고, 애초에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선 안 됩니다. 이 파리는 생각보다 종이 정말 다양한데, 때문에 종류별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만만한 금파리부터 전투력 짱먹는 채채파리까지 수없이 많은 파리들이 지구에 서식하는데, 덕분에 컨텐츠가 마르질 않습니다. 파리한테 고마워요. 오늘 소개한 이 파리는 올 여름 꼭 한번 직접 촬영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거미파리나 이파리 사면발리를 발견하시는 분께서는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